정자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남자와 여자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남자는 고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환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근육과 뼈를 크게 만들고 생식기관을 발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정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고환에는 정원세포라고 불리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정원세포가 세포분열을 하다보면 상동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정모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제1차 정모세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제1차 정모세포는 이후에 감수분열을 해 두 개의 제2차 정모세포로 바뀌게 되고 한 번 더 감수분열을 해 X염색체 혹은 Y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정자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정자세포가 이후에 정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러는 과정에서 꼬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원세포가 정자로 바뀌는 과정을 정자생산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크게 머리, 중편, 꼬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앞부분을 머리라고 하는데 머리에는 염색체가 들어있는 핵이 있습니다. 정자의 머리는 첨체라는 기관이 감싸고 있는데 첨체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함께 이후에 정자가 난자를 만났을 때 난자의 벽을 뚫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 뒤에 있는 것은 중편입니다. 중편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에너지를 아데노신 3인산 ATP라고 합니다. 꼬리는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용해 정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정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까지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자의 머리는 4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길이는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의 지름이 5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니 이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자는 올챙이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쪽으로만 흔들며 나선형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정관의 팽대부에 머물고 있다가 남자가 성적 흥분을 느끼면 전립선을 타고 이동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것을 사정이라고 하죠.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할 때 배출되는 정자의 양은 2억 5천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정상적인 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두 개거나 꼬리가 두 개인 기형 정자도 있습니다. 기형 정자는 다른 남자의 정자를 죽이거나 난자 벽을 뚫으며 정상 정자가 난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있을 때는 3일 정도 생존할 수 있지만 몸 밖에 있다면 1시간 정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남자의 고환에서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